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름 돋았어. 혹시 졸린 건 아니죠? 아, 좀 졸려요. 학생이니까. 외모만 봤을 땐 동생이 밤새 게임하는 것처럼 보여요. 피곤해 보여. 피곤해 보여서. 어때요? 엄마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네, 좀 많이 돼요. 제 방이 좀 안쪽에 있는 편인데도 형이 맨날 게임할 때 좀 흥분하면 그게 다 들리거든요. 그 동생의 공부나 동생의 생활에 너무 방해가 돼요, 형이? 잠잘 때는 한 2주에 2번 정도 깨고 해요. 2주에 2번? 네. 잘 자는 편이네요. 확실히 데이터를 갖고 있네요. 형을 자주 봐요, 자주 못 봐요? 한 달에 세 번 보는데. 한 달에 세 번이요? 네, 주말에 엄마가 말한 것처럼 한 5분 정도 거실에 있거든요. 그때 세 번 정도 봤어요, 한 달에. 한 달에. 형태 좀 불편한 거면 손톱깎이 같은 거는 좀 같이 쓰잖아요. 그 형이 갖고 들어가가지고 방문을 잠그거나 아니면은 못 가져나오니까 진짜 불편한 거다 저거. 진짜 현실적이야. 진짜 현실적인 그런 불편한 거다. 필요할 때 없는 불편하고. 그래서 막 물어뜯은 적 있나요? 다른 거 일을 해야겠다 그냥. 손톱깎이하고 또 형이 비염이 좀 있어서 약품을 사오라고 해가지고 네.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는 간단하게 심부름을 좀 시킬 때가 있는데 네. 약국이 문을 닫았어요. 아~ 그래서 한 동네 반바퀴 돌아서 다시 사서 집에 와서. 근데 형이 또 방에서 안 나왔다 그냥 놓고 갔죠. 아, 직접 만나서 못 주고 그냥 방문 앞에 약을 일주일에 두세 번 심부름을 시키는데 한 달에 세네 번 얼굴을 본대잖아요. 문 앞에 놓고 가 그냥. 다 두고 나오는 거야. 아, 그러면 형이 사! 아, 이러면 되잖아. 나도 바쁘다고 학원도 가야 되고. 제가 좀 어렸을 때 형이 잘해주기 전에는 좀 무서웠어요, 옛날에. 제가 좀 거짓말 치거나 하면은 형이 손이나 엉덩이를 좀 때렸는데 아빠보다 형을 좀 많이 무서워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 그거는 그래. 그냥 몸에 다 남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아주 오랜만에 동창을 만났는데 험상궂은 친구였는데 그러고 뭐 이렇게 뭘 집으려고 이 친구가 왔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친구들 군대 가서 못 만난다고 하는데 또 친한 친구가 한 명 나왔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우리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등학교 같이 나오고 지금 대학교 같이 다니고 있는 유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친한 친구인가 보다. 얼마 만에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난 거 아니에요? 인사해요. 옛날에 둘이 친구였어요. 인사해요. 인사해요. 학교 생활이 어떤지 궁금해. 아까 총을 세 개나 맞았잖아요, 지금. 아, 한마디로 개판인데요. 이제 얘가 하도 이제 수업을 못 나오니까 아침에 수업을 오후 3시까지도 미뤄가지고 시간을 같이 다 맞춰줬거든요. 아이고. 그런데도 수업을 안 나와요. 수업만 안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 군대 갔다가 휴가 온 친구랑 밥이나 먹자 모이자 했는데 아, 바쁜 일이 있다, 일이 있다 해서 그냥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이제 애들 만나서 하고 있는데 알림이 울리는 거예요. 땡. 방송을 시작했다고 친구가. 제가 그래도 구독자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통수를 진짜 치에 맞았죠. 친구가 볼 때 저 아드님의 방송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솔직히 까놓고 어때요? 진짜 솔직히 너무 재미없거든요. 제가 너무 재미없거든요. 제가 친구랑 그래도 같이 보는데 진짜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 이제 게임을 하더라도요 후원이 들어오잖아요. 3만 원 받아도 누구누구님 3만 원 감사합니다. 5만 원 받아도 누구누구님 5만 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이에요. 재미가 네. 저렇게 생긴 애들이 대체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아니 왜 저렇게 생겼는데 재미까지 있으면 우리 뭘 먹고 사니? 그러면 어머니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막 다가간 적도 있어요? 구독자 뭐 이런 거에 그래도 나름대로는 신경 쓸 거 아니에요. 네.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안도 했어요. 근데 애가 엄마가 그런 말 하면 오히려 나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받아치더라고요. 사실상 조회수가 안 나오고 구독자 안 는 거는 제가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아요. 근데 엄마가 너 오늘 조회수 안 나오더라? 너 오늘 구독자 안 늘더라? 그렇게 하시니까 오히려 조언보다는 그래서 저는 더 스트레스더라고요. 부모님이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기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제가 뭐를 잘해도 약간 넌 당연한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고 동생은 잘하든 못하든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칭찬이 좀 인색하시고 칭찬이 인색해서 좀 서운했구나. 작은 애가
이제 형보다 항상 못한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잘했다고 칭찬을 좀 많이 했고요. 큰애는 막 이렇게 너무 잘해서 뭔가를 항상 받아오니까 당연히 받아들였다. 당연히 받아들여서 칭찬이 좀 약하게 했던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 기대치가 또 아빠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그런 또 공직이 있다 보니니까 상공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예전에 왜냐면 법대를 가가지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애가 원래 엄청 똑똑한 친구거든요. 이 친구 전화번호 왜 핸드폰 전화번호가 한 개도 없어요. 엄마 거 동생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너 핸드폰 쓰긴 해 하니까 그 번호를 다 외워요. 한두 번을 다 외워요. 번을 이제 보면은 다 외워요. 그래서 진짜. 이제 막 다른 친구들을 폰을 빌려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누구누구 아니요? 바로 받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와 진짜 머리가 똑똑한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유치원 때 엄마가 저한테 수학을 시켰어요. 제가 하기 싫다고 땡깡을 부렸는데 아빠가 책을 그럼 하지 마라고 던져버리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아빠에 대한 무서움이 있어가지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별말 아닌데도 아빠가 말을 하면은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버님이 조금 엄한 편인 거였죠? 아이가 이제 그 컴퓨터를 지금 계속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막 컴퓨터 정말 저 가서 부시고 싶다, 던져버리고 싶다. 그 성격이 하시겠네. 네네, 제가 그 중간에서 막 이게 말리죠. 아들 달래랴, 아빠 달래랴. 중간에서 제일 힘드시겠어요. 네. 두 남자 사이에서 네. 스트레스도 받는 거예요. 네, 저도 실은 이제 갱년기가 서서 이제 초반에 오는 그런 시점이 저도 이게 몸으로 느껴지거든요. 저도 이제 가족들한테 오히려 를 이해받고 싶고 그렇죠. 하고 싶은데 또 아빠는 좀 많이 밖에서 이렇게 애식을 하고 들어오시는 편이고 큰애는 혼자서 저렇게 이제 컴퓨터 하면서 밥을 먹잖아요. 그럼 저 혼자서 이제 외로우시겠다. 혼밥을 하죠. 아니 사실 딸이가 더 있으면 이해해 줄 텐데 다 아빠도 맞아. 남자, 두 아들도 남자니까 어머니가 갱년기라는 거를 잘 이해 못 할 것 같아요. 네네. 아들 엄마도 이제 갱년기가 온 것 같아. 그랬고 네가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봐 그랬거든요. 엄마 갱년기란 말 하지 마세요. 왜? 갱년기라는 말을 자꾸 하면 진짜 갱년기 돼요. 오히려 갱년기 무시하라고. 아빠도 마찬가지로 아 맞아 갱년기 그냥 갱년기 하면 자꾸 갱년기가 더 제기되니까 아 갱년기 잊고 살자고 막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 머리는 있는데 근데 둘째는 여자의 마음을 둘째는 정겨워 보여서 좀 이해해 줄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고 이해해 줄 것 같아요. 아, 둘째한테는 얘기해봤어요, 갱년기? 아, 네, 작은 애는 좀 다감해요. 다정다감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둘째 마이크 좀 잡아봐. 좀 엄마가 어깨 쪽이랑 특히 목 쪽이 좀 많이 쑤시시고 이제 그것 때문에 크게 우신 적도 있고. 아이고. 마음이 어땠어요? 조금 짠했죠. 그래서 주물러 드렸어? 좀 멀리서 봤죠. 멀리서 봤죠. 달래줬어 이랬는데 되게 힘드신 것 같은데 주물러주는데 혼자 밥 드실 때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아들은 저 방에 있죠. 작은 아들은 저 멀리서 쳐다보기만 해요. 피곤한 얼굴로 아니 둘째 아들이 우는 걸 발견했죠. 왜 울었던 거예요 어머니 그때? 아니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혼자 이제 계속 이렇게 혼밥 먹고 계속 이런 생활이 이제 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좀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 그렇지. 혹시 엄마가 혼자 울고 있는 거 아셨어요? 본 적 있어요? 본 적이 없어요. 아 방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아 그 보면 너무 아파. 볼 시간이 없어서.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끝으로 우리 아들한테 구체적으로 원하는 거 오늘 딱 얘기하세요. 먼저는 게임 시간을 3, 4시간 정도라도 줄여주고 그 시간에 좀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주말에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족들하고 식사도 좀 하고 빨리 군대를 갔다 와서 늠름하고 씩씩한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 야, 말을 들어줄 수 있겠어요? 우리 아들은 어때요? 솔직히? 지금 당장 그러기 힘들지만 제가 오늘 엄마 진심 알았으니까 시간도 조금 줄이고 당장 아니면 언제? 언제? 당장 해야지. 지금 2025년에? 이번 연도까지는 좀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그 나이를 살아봤기 때문에 그 나이가 금방 지나간다는 거야.
방에서만 있으니까 아까운 거지. 그래서 그치. 많은 경험도 쌓고 우리 아들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일단 엄마 마음부터 얻고. 맞습니다. 응, 엄마 마음 못 얻으면 어떤 여자의 마음도 못 얻는다. 맞아. 응. 맞아. 응. 진짜. 진짜. 응. 우리 둘째는 엄마가 울 때 멀리서 지켜만 보지 말고. 아, 좀 머리를 좀 좁혀. 응. 휴지로 눈물 닦아드리고 이렇게 주물러 드려야지. 둘째 알았지? 둘째. 둘째 화이팅. 자, 우리 김현철 씨부터 갈게요. 고민이라고 누르겠습니다. 효도는 미룬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후회가 되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건데 오늘 이걸 바탕으로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아드님을 일단은 믿어보시고 저는 아예 정말 포부가 있으면 뭐 친구분의 조언도 많이 받아들여서 멋진 크리에이터가 되겠다 하시던지 아니면 20대에 뭔가 나의 추억을 조금 쌓고 나중에 또 미래를 보시던지 그 둘 중에 하나에 딱 뭔가 중심이 잡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엄마 입장에서만 철저히 생각했을 때 고민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5, 4, 3, 2, 1. 자, 얼마나 많은 저를 받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밤잠 펼치는 고민입니다. 보여주시죠. 자, 100개 넘었네요. 아, 많이 나왔어요.